잠원 게임이 1라운드 4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의 MVP 쇼메이커 선수 펀치 선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3연속 듀오로 지금 받고 계세요. 오늘 승리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엄청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번에 이긴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경기 시간도 엄청 빨랐어요. 2세트가 21분 51초로 지금 스프링 최단 경기 시간을 갱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펀치 선수도 어떠세요? 이제 좀 쉽게 익숙해지시고 마음도 편안해지셨나요?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경기 시작 전에 I asked to play this.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Fiora is known for being a really good challenger champion against Yorick, but I have no idea.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너구리 선수에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르블랑 정말 오늘 엄청났습니다. 1세트에 직접 하실 때는 엄청나게 강해 보였는데 2세트에 상대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르블랑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르블랑은 그냥 제가 처음에 잘 풀린 것도 정글러가 와서 잘 풀렸잖아요. 그래서 갱만 안 당해주면 사실 잘 피하고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세트에서 신드라 구도로 르블랑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원래 르블랑 신드라 구도 자체가 약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자신 있는 구도여서 좀 자신 있게 했어요. 쇼메이커 선수가 확실히 더 잘 해나간 모습이었어요. 그 구도를 잘한다 이거. I'm really confident in the matchup. 자, 그리고 1세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바론을 치고 있을 때 너구리 선수가 혼자 집을 공략하고 있었는데요. 장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Actually, Logi was just picking out all the turrets and the inhibitor. What's going on over there? 그때 피오라가 합류할까 말까라고 계속 물어봤고 저희는 그냥 스틸 노리면서 약간 짐만 끊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글이 못 뺏어가지고 끝낼 수는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제 예상은 바론을 주더라도 집을 조금 더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스틸하실 생각이었군요. 네, 그게 원래 스틸만 보면서 그러니까 루신만 들어가서 스틸만 보면서 나머지는 약간 간 보면서 집 끊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겠어요. 네, 너구리 선수가 마지막에 저 장면에서 굉장히 끝까지 도망을 잘 가면서 실패를 가시지는 못하고 결국에 죽긴 했지만 시간을 많이 끄셨는데요. 그때 팀원들이 응원 많이 했겠어요, 펀치 선수? 저 때 그냥 피오라 화면 안 보고 그냥 저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알아서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담원 선수도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I guess you guys don't really care about each other. 자기 화면 보는 게 중요해요. Yeah, we all just pay attention to our own screen.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2세트 얘기해보겠습니다. 특히 리신 정말 파괴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1세트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라인전부터 압도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많이 얻은 듯한데 최근에 연승한 게 영향이 있나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최근에 실력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좀 무난히 어떻게든 가면 저희 쪽의 게임 이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대회할 때 편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펀치 선수의 빠른 퇴근을 위한 플레이도 있었고요. 11분경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텀 다이브를 왔는데 잘 받아치는 장면이었어요. 저희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눌게요. 이제 좀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불을 껐습니다. 어떻게 받아치셨나요? 이거 사실 상대가 이렇게 다이브를 할 줄 몰랐는데 좀 제 입장에서는 공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I thought it was like a 이거를 진짜 다이브 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이브가 딱 왔을 때 잘 왔다 이 생각을 하셨나요? 절대 안 되는 경우인데 급하신 것 같았어요. Yeah, they shouldn't have done that. I mean, I think they were in a bit of a rush. 합 정말 엄청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연속 MVP인데요. 서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서로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민혁 형은 Punch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Good. 네,
잘하는 펀치 선수는요? And what about you, the good player? 사실 오늘 첫 번째 판 MVP가 얘 받을 줄 몰랐거든요. I didn't expect 저는 너구리 선수가 받을 줄 알고 둘이 이렇게 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딱 대기실 들어갔는데 얘가 있어가지고 뭐지 했는데 I was really weird seeing him as an MVP waiting for the MVP. 신인인데 신인답지 않게 좀 긴장도 좀 덜 하고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he doesn't really get nervous. 펀치 선수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또 첫 데뷔전을 치른 베릴 선수 있습니다. 많이 긴장해 보이더라고요. 얘기 좀 나누셨나요? 뭐 진짜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Yeah, he was indeed very nervous. 앞전말 쓰고 땅에 화풀이를 해서 doing weird flashes and also hitting the 정신 잘 차려준 것 같아요. Punch on the ground, you know, the missing all the cues. 펀치 선수 힘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I just wanted to hear him to be cheer up. 앞으로 뭐 청심환만 잘 챙겨 먹고 하면은 if you just take some good medicine that 우리 청심환 챙겨 드셨나요? 네, 호수랑 두 명 맨날 챙겨 먹거든요. 알고 보니까 청심환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It was the medicine that helped you feel like relaxed on stage? 지금 요즘에 그 발언 위험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장식을 해주셨고요. 2라운드 시작입니다. 목표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3연승이니까 좀 약간 4연승, 5연승, 6연승 이렇게 해서 이어나가서 2라운드 때는 이제 다 이겨서 14승 4패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펀치 선수는요? What about you, Punch? 지금 2라운드를 거의 다 이긴다고 쳐도 사실 그리핀이 지금 전승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2라운드 때 일단 그리핀 한번 잡고 2등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메이커 선수, 펀치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라운드 마지막 경기 MVP 만나봤습니다. 중계선 연결할게요. Thank you, Jisun, as always, for that translation and, well...